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존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오늘 좀 늦게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너무 장중에 오래 하니까 진이 빠져가지고요. 좀 쉬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장이 좀 스펙타클했죠. 최근에 너무 어려운 장입니다. 자, 여기 인근 근 2주, 3주간을 그냥 혼을 빼놨을 겁니다. 자, 이 모양이 이게 똑바로 모양입니까? 솔직히. 그죠? 올라가도 밀어버리고 밀렸다가 땡겨버리고 정신을 못 차게 만들어놔요. 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매매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 상당히 힘든 장이었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자, 간단하게 장 정리를 하자면, 외국인이 선물 9,000계약 가까이 때리다가 환매수하면서 개인이 4,000계약 가까이 매수 때리던 거 다시 걷어냈습니다. 그래서 장막판에 반등 해내면서 이제 마이너스 0.02% 코스피 소폭 하락으로 마감했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0.59% 하락으로 마감했어요. 잠깐만요. 자, 그래서 밑으로 쫙 빠지기보다는 그래도 반등 좀 해내서 다행이다. 20일, 5일 위에 딱 걸쳐놨습니다. 자, 아시아권 시장이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진 데는 좀 어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지금 잠깐 야간장 한번 체크해보죠. 자, 지금 미국 아직 장 시작 안 했어요. 다우존스 마이너스 0.04% 해외선물 마이너스고요. 나스닥도 마이너스 0.13% 하락 중입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야간 선물 시장은 마이너스 0.03%로 살짝 밀리고 있는데, 외국인 땡기네요. 717계약으로 매수 들어오고 있고, 뭐 선물 옵션은 그만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최근에 주도주는 닥터케이가 바이오주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닥터케이 방송 제목이 셀트리온 삼행제 보초 방송이지 않습니까? 이제 돌려냈다고 분명히 이야기 드렸고, 밀릴 때가 됐는데 밀리지도 않고 강하게 지금 랠리하고 있다. 여기 31만원권대, 자, 이제 저항을 여기 앞에 30만 2천원대 강하게 돌파해버렸어요. 여기만 강하게 뚫고 나면 그 다음에는 좀 더 세게 갈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한 며칠째 올랐기 때문에 살짝 눌려준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여기 29만 6천원 정도만 안 깨지면 일단 양호인 겁니다. 그렇죠? 월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이탈하면서 밑으로 깨지도 않았고, 자, 저항권에서 크게 밀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뭐 짧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던져내고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가능했겠습니다만, 여기도 매수 포인트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그냥 좀 길게 들어가신 분이라면 아직까지는 매도 포인트는 나오지 않았다. 언제 매도 포인트다? 5월선 깨면서 음봉 떨어지면 던져야 돼요. 적당히. 그리고 다시 조정 끝내고 이평선들 다 돌려내면서 지지받는 권역에서 다시 팔아먹었던 거 사놓으면 베리 굿인 겁니다. 자, 그런 것을 분봉매매에 익숙한 분들은 상관이 없겠으나, 익숙하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해 생각하실 수도 있고, 직장인이라든지 그런 분들 여러가지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매매는 스타일이 달라져야 된다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외국인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양호예요. 자, 어떻게 한다? 간단하게, 내일 강하게 치고 가면 던질 필요 없어요. 강하게 치고 갔는데 윗골이 막 탄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한 4분의 1 정도, 5분의 1 정도 끊으면서 보다가 그 다음날 음봉을 막 떨어진다. 그럼 5분의 1씩 착착착 던지는 겁니다. 닥터케이가 나중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야기할 겁니다만, 던지고 다시 받아놓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세게 치고 가면 던질 필요 없고, 치고 가다가 윗골이 이런 식으로 달기 시작하면 저항권이기 때문에 이제 살짝 5분의 1씩 던져 나가라. 그리고 음봉 빡빡 때리면서 음봉 떨어지면 여기 5일선
깨고 내려오는 온봉 떨어지면 막 절반 정도씩 막 끊어 나와야 돼요. 그래 안 토해내는 겁니다. 그게 잘하는 거다.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셀티는 헬스 케어 블록 딜 뭐 이야기 때문에 막 밑으로 훅 빠져가지고 그래도 반등을 좀 하긴 했으나 어떻게 할까요? 내일 어떻게 할까요? 할 때 일단은 별로라 그랬습니다. 밑으로 깨졌던 걸 끌어 당기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여기가 강하게 완전 다이렉트로 무너졌어요. 바로 올라간다면 그것도 참 웃기는 거거든요. 모양이. 그죠? 그래서 뭐 적당히 멈춰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일단 별로 좋지 않는 모습이 있는데 굳이 할 필요 뭐 있겠습니까? 좋은 모습, 좋은 것만 골라서 들어가도 시원찰판국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 추세가 한 방에 무너졌다. 일단 별로다. 외국계 매도 폭탄이 날라왔어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 여기 단기 박스권이라 했습니다. 20일 깨는지 안 깨는지 여부. 그리고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시자. 외국계 매수 들어왔네요. 예전에 그렇게 이야기 드렸어요. 우리 닥터K방의 대표선수 지우가 여기에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잘 먹었어요. 여기 상에서는 이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관의 외국인 들어오기 때문에 세 가지 중에 최고 났다 그랬는데 여기 꼭대기에서 샀다 그런 분 계세요. 그러면 안 돼요. 닥터K 말할 때 그때 시점에서 괜찮다 하면 그때 시점에서 딱 접근해야지 나중에 며칠 있다 하면 뒤차 타는 겁니다. 이제는 셀트리온이라 그랬어요. 이게 돌파하는 순간. 그죠? 그럼 또 오늘이나 내일이나 사가 이른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여기서 벌써 들어가야 되는 건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최고, 잘하기 쉬운 우가 그겁니다. 여기서 사야 되는데, 어느 누군가가 만약 이야기를 했다 칩시다. 그 사람이, 뭐, 전문가든 누구든 잘하는 사람이라고 본인이 인정된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며칠 3일 딱 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벌써 한번 딱, 랠리 내지는 한번 가고 난 다음에 눌릴 때 들어간다고요. 그럼 여기서 들어가 올라가면 다행인데 밑으로 밀려버리면 팔고 나면 다시 올라가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고요. 이해되실 겁니다. 삼성 바이오 로직스. 자, 여기서 5분의 3까지 끊고 다시 매수, 다시 풀빵까지 다시 들어갔어요. 위험 관리하는 겁니다. 빠질 것 같으니까 적당히 먹었거든요. 챙겨 나가다가 다시 반등 나올 것 같으니까 다시 들어가. 여기 상황에서는 외국계 매도가 일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불안한 상태고 다시 지지하는 거 보고 들어가서 성공했고 그 이후로는 외국계 선물 매도세 싹 걷어들이는 게 눈치 깠기 때문에 해외시장도 문제 없었기 때문에 다시 풀빵. 지금 시간가 아까 보니까 몇천원 올라와 있던데 시간 외 단일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죠? 지금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마감으로 어떻게 끝나 있는가. 뭐 몇천원 그 상관은 없는데요. 다른 건 그만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또 플러스로 제가 아까 확인했거든요. 다시 한번 볼게요. 50만 9천원으로 마감됐어요. 양호입니다. 양호. 잘 안 죽는다. 그래서 50만원 정도만 깨지 않으면 49만 5천원 여기 정도만 깨지 않으면 좀 적당히 챙겨간 직장인들은 적당히 챙겨갔기 때문에 홀딩입니다. 홀딩. 여기 오일선 안 깨면 별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신나게 스트레이트로 가고 옆으로 슬쩍 멈춰가지고 조정받았다. 양호인 거예요. 보합이에요. 보합. 장 초반에는 2만원 갔어요. 2만원. 그죠? 야, 죽였는데. 그죠? 자, 머리 꼭대기에 난 여드름까지 짜먹으려 하지 말고 이거 누구한테 그냥 들은 거 제가 써먹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작권 있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어깨에서 팔아라는 이야기 그거예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50만원에 던질까요? 노우 그랬어요. 52만 찍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비중 조절을 살살 해가면서 추세 깨지기 전까지는 끝까지 끌고 가야 잘 먹는다. 잘하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기관 외국인 또 쌍끌이 들어왔네. No problem. 55만까지 목표치 가져간다 그랬어요. 닥터K 기법이 무슨 기법? 숟가락 기법. 기간 외국인이 참 말하고도 웃긴데 기간 외국인이 밥을 고슬고슬 맛있게 하고 있어. 그래서 숟가락 딱 꼽는 겁니다. 형님 한 입만 더 밥통 엎었는데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한미약품. 자, 러시아에 있는 안나 오늘도 바빴습니까? 잘 안 보이던데요. 일단 양호입니다. 여기 지지하고 있으니까 모든 이평선 다 깔아놨으니까 한 52만원까지 정도 일단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오늘은 외국계 매도 조금 났네요. 상관없어요. 일단 홀딩 HLB, 야 잘 가네요. 그러나 따라가기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저 외국계 자꾸 들어와요, 기관 외국인. 그러나 따라가기 부담스러운 자리다, 그렇게 결론 내립니다. 신라젠 끝내주기 가네요. 야 끝내주기 갑니다. 기관 외국인 싹쓸이 들어와요. 그러나 따라가 물려요. 따라가 물립니다. 눌림목 주고 이럴 때 들어가야지. 잘 대처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물려요. 네트셀 막 춤을 춥니다. 그죠? 하지는 마라 그랬어요. 바이오메드 좋다 그랬습니다. 안 밀려요. 야 바이오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는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양대 산맥을 들고 있습니다. 제넥신 좋다 그랬습니다. 가죠. 그죠? 야. 이것도 눌려줄 때 접근 가능하지. 따라가면 부담돼요 사실. 메디톡스는 던져야 된다 그랬어요. 안 던지고 버티고 있으니까 깨고 밑으로 또 빠지고 있습니다. 메디퍼스트, 야 이걸 뚫고 올라가네요. 이제 양호, 어저께 하고 오늘하고 양호를 확인한 겁니다. 이제 추세 다 돌파했어요. 양호예요 양호. 자 이렇게 셀트리온 삼행주와 바이오주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바이오주가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 방송 제목처럼 제가 잠시도 손에서 핸드폰이나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왜? 최대한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나 아니면 채팅방에서 같이 하고 있는 팀원들한테 최대한 좋은 결과 안겨드리고 싶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풀빵이 들어가 있고 큰 자금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주시하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요. 채팅방 잠깐 읽어볼게요. 자, 추격 매수 안 돼요. 맞아요. 안 돼요. 자, 거의 채팅방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그죠? 자, 하나만 말씀드릴게. 농담하고 노는 거는 방송 안 할 때, 그죠? 그리고 방송할 때는 집중을 좀 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기 시작하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하는 빈도와 성의가 떨어집니다.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문이 또 쾅 닫혔네. 죄송합니다. 상당히 피곤해서 지금 정신이 없어요. 자, 셀트리온 삼행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은 분봉매매, 닥터K가 하는 분봉매매를 크루도일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같이 연습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자, 구독 안 하시고 지금 방송 시청하고 계신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닥터K 무료로 퀄리티 있는 방송한다 자신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인들에게 SNS로 공유도 하시고, 자 좋아요 수표챗 닥터K에게 힘이 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계속해서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분봉매매 모의 투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은 딱 I'm 닥터K야. I'm 닥터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